안녕하세요. 저희는 돼지 컵입니다. 통발을 새로 사왔습니다. 몇 번째야? 진짜 이번에는 저희 두 명 다 도둑을 맞아가지고 나 진짜 통발 도둑 진짜 잡히기만 해봐. 진짜로 진짜 큰일 난다. 혼쭐 낸다. 통발을 오빠 내놔. 네. 나에게로 오라. 이거라도 수고해가자. 내 통발을 돌려다오. 내 통발을 새로 샀습니다. 끈이랑 이번에는 제가 하늘색 꽁지 내 건데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야, 왜 너만 이쁜 거냐고. 하늘색. 원래는 10m의 줄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 해가지고 25m. 통발도 더 큰 걸로 준비를 했어요. 빼바보. 일단 끈을 연결하고 오늘의 대망의 주인공. 이거 지금 벌써 말할 거야? 아, 평소에 궁금했던 삐 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자체 삐를 넣어? 원래 여기서 그냥 사시는 분 같네요? 그래요. 할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물고기 잡으셨어요? 몇 년 동안? 야 내가 몇 년이가 10년 20년 빼고는 다 여기서 물고기 잡았자. 아니 10년 20년 빼면은 몇 년 동안 잡았다는 거죠? 2년. 너 지금 나한테 2년이라고 했냐? 2년이? 불가사리다. 나쁜 새끼 저거 내가 입수해서 잡아버릴라 저거. 어이? 내게 하는 거야? 맞아. 저 똥인데요? 사랑해요. 새로운 통발로 아주 산뜻한 출발. 뭔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. 두동강을 내줘서 비린내가 많이 나면은 많이 모여드니까 요거를 써? 내 인생 마냥 엉켜버린. 내가 챙기는 가진 놈은 군인은 애쓰 맞는 긴데 인생 넌다 떨사. 왜 이래? 뽀뽀몬스. 이렇게 하면은 지현 씨. 네. 이 장소는 바로 미진이가 공장을 잡았던 장소로. 내가 더 큰 거 잡은 건 알지? 기억이 안 나네. 오늘 큰 거 옵니다. 당신이 큰 거 같아요. 잠시만요. 바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. 일단 복. 복 왔습니다. 복어에는 독이 있잖아요. 근데 독을 제거했습니다. 피하고 눈하고 다 떼내준다. 독만 빼서 주세요. 과연 독을 통발 안에 넣었을 때 어떤 게 잡힐지. 폭어야 아무나 물어봐라. 아니 없어. 아니 지금 도대체 몇 번을 도둑 맞아야지. 우리가 지금 해먹은 돈이 몇 개냐고. 없어. 아니 진짜 어디 갔는데. 아 진짜 아니 어디 새로운 건데. 이번 건 줄도 긴 곳에서 진짜 기대했는데 또 여기로 옮겨져 있네. 이것마저 놓쳤어. 화딱화딱. 잘 살아요. 일단 복어는 내장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거든요. 한두 번 통발 도둑 맞았을 때는 아 도둑 맞았어!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도둑 맞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네요. 지금 기가 너무 빠져요. 지금 결심했습니다. 조만간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.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으신가요? 네. 눈물 닦는 거 시작했어? 내 거를 훔쳐간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. 몇 개를 도둑 맞은 거야 도대체. 이거 아니지. 다음에는 통발을 설치해놓고 보초를 서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데? 텐트가 없지만 풀숲에서라도 숨어서. 그러면은 길리스트 빌려와가지고 숨어있을까? 좋은데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